와우, 잠깐만. 이 갑작스러운 장르의 전화는 뭐지? 근데 작은님 광기연기 못한다면서요? 엄청 잘하는데? 아니야, 엄청 못했어. 무슨 말이야, 나 원래 이런 더빙 잘 못하는걸? 어머,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난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엔딩을 보러 가볼까요? 자, 돌아갑시다. 네. 자, 그럼 이제 엔드 4 봤으니까 사라진 다규님의 양심을 찾습니다. 사례금들인데. 영상 편집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분 광기 연기만 하는 영상 찾아드릴 테니까 모음집을. 아, 누가 만들어 오면은 내 틀어줄게. 만약에 진짜 그런 거 만들어 오시는 분 있음 내 틀어드릴게. 내 인정할게. 내 안 올 거 아니까 이렇게 당당하다. 아, 내가 안 올 거 아니까 내 이렇게 당당하다. 보내봐요. 보내면 내가 내 채널에도 올리고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 생방송에서 공개 처형식이라고 할까, 아무튼 공개 인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을 때까지는 난 인정 안 할 거야. 테라리아님 어서 오세요. 오면 어떡하실라고? 안 와. 저런 스타일의 편집 영상은 웬만해서 안 와. 괜찮아. 엔딩 6하고 엔딩 7 보면 된다. 오케이. 엔딩 6은 포르츠, 애뉴트, 차라오를 소원한다. 오케이. 소중한 주인님에게 상처를 입힐 순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검으로서 존재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구나. 저거 연기지? 100% 저거 연기지? 차여버렸어. 나 지금 엄청 상처받았어. 막 아파. 여기가 와, 심장이 아파. 뭐? 속았다. 이 발령기의 석단이 뭐라고? 그런 저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책임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제 검에 새겨두도록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순식간에 잡았죠. 포르츠 이제 반품 안 되죠. 돌아가기 못하죠. 한번 말하면 땡이죠. 클났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있을 수 있겠네. 잘됐다, 잘 부탁해. 눈물, 무슨 말이야? 네, 포르츠 되돌리기 못하죠. 망했죠. 자, 다음 포르츠하고 애뉴트하고 차라오. 애뉴트가 보라, 하양넷 보라. 이쪽도 해보고 싶었어.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근두근. 좋아요. 이렇게 당신과 마주하고 있으니 확실히 애인이라기보단 자매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언니가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외동이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왠지 동경하게 된단 말이지. 다니스. 네!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한동안 같이 지내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네요. 애뉴트, 잘 부탁드려요. 여자 같은데
어째선지 두근두근 거려. 신기하네. 그리고 차라오. 차라오가 노랑사 초록이. 아 이거 내가 이걸 안 해봤구나. 덜 활발했으면 좋겠어. 아, 큐트한 공주님을 보니 무심코 너무 활발해져 버렸네요. 실례. 나도 여러분들 한번 아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너무 활발하잖아? 이렇게 말해볼까? 하지만 그런 곤란해하는 표정도 안 좋게 보는 시선까지도 저는 전부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이 기분은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나를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 네가 뭘 원하든 다 해줄게. 응? 좋아요? 좋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 내가 차라오한테 장난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죠. 너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동자와 빛의 미소를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그러니 네가 지쳤을 땐 내가 안식처가 되고 네가 화났을 땐 샌드백이 될게. 안식처에서 멋있었는데 샌드백에서 다 깎네. 그걸로 네가 만족한다면 나는 엄청 행복할 테니까. 편지다! 오, 깜짝 놀라는 모습도 아주 귀여워. 앞으로 잘 부탁해요 공주님. 이렇게 세 명인데 이러면 엔딩 6래거든요? 어쩌다 보니 공략을 보고 확실하게 미남 세 명을 소환해버렸는데 A는 보통 한 명이지. 이 중에서 누굴 고르면 되는 건가? 네, 세 명 다 네. 세 명 다 N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하면 역시 하렘이죠. 그런 거야? 나 그게 공식 몰라. 그 공식 어디서 나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잠깐 정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괜찮아요? 저는 제 주인인 당신을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면 언제든지 적을 뵐 뿐이죠. 네? 되는 거야? 그걸로 괜찮은 건가? 저 세 명은 공략이 아니라 다그님이 찍어서 소환시킨 애들이란 사실이 묘하네요. 아 얘네 다 그랬나? 내가 찍어서 소환 애들이 이 셋이었던가? 아 그랬나? 야, 너희가 바로 그 코카콜라 신님께서 점지해주신 선택받은 아이들이구나. 알았어. 모처럼 모두랑 만나게 된 거니까 내일은 축하 겸 발렌타인 파티를 하도록 하자. 그거 좋네요. 신나게 가자고요. 발렌타인 데이라.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울림이군. 재밌겠네요. 파티를 하기로 정했으면 당신도 좀 더 꾸밀 필요가 있겠는걸요?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나 대박이다! 집안이 뭔가 소란스러운데? 아, 혹시 그 녀석 무사히 소환에 성공해서... 아우, 무사히 성공하다 뿐인가요? 지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애뉴트님 나이스! 애뉴트님을 찬양하라! 다니스 너무 귀엽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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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잠깐만! 에리스! 아니 다니스지 다니스!
엄청 귀여워. 꽃다운 미녀 두 명이 장난치는 낙원가도 같은 광경.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라오. 지금만은 너의 말에 동의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이쁘다. 마치 달콤한 과자의 요정 같네요. Yes! Lovely Fairy! 최고! 나 이렇게 인형 같은 양복 입어본 거 처음이야! 아주 잘 어울려요. 귀엽네요. 지금 당장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에? 먹어버리고? 주인을 먹는다니. 그건 최악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야. 주인님에게서 당장 떨어져. 내 놈은 베어주도록 하지. 에? 그쪽? 우와! 싸우면 안 돼! 뭔가 엄청난 것들을 불렀구만. 네, 스승님. 그 수많은 해프닝을 그 한마디로 다 요약해버리시는군요. 대단하신데? 뭐, 이것도 하나의 수행인 셈이지. 응? 무슨 수행?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지켜보도록 할까? 엔드 스윗, 엔드 식스. 스윗 하렘 프린세스. 아, 근데 이건 진짜 애니트님 만세다. 진짜 애니트님 만세다, 이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엔딩은 엔딩 7. 엔딩 7은 레오마사랑 젠틀은이랑 퓨어상을 소환하면 된대요. 응? 보살핌 받는 거 좋아해요. 보살핌이라고 해도 어떤 거라는데? 그렇네요. 우선 집안일은 전부 할 수 있어요. 레이드로서의 몸가짐에 관한 것도 맡겨주세요. 응? 이거 집사인데 진짜? 우와, 뭐랄까, 공주님을 태워버린 것 같은데. 저에게 너무 지나치게 도움을 바라는 아가씨에겐 엄하게 벌도 줄 거라고요. 오,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구나. 집사인데, 약간 엄격한 집사인데. 자, 그럼 이제 엔드 세븐. 어쩌다 보니 미남 세 명을 소환해버렸는데 이 중에 누굴 고르면 되는 건가? 네가 누굴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든가?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아니, 이건 공격대로 가다 보니까 된 건데. 그런 말 마세요. 레이디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니까. 저희 사형마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모로 배워나가는 것도 좋을지 모르잖아요. 사형마에게 교육받는 마스터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야, 최초잖아. 야, 최초로 해보는 거잖아. 사형마에게 교육받는 마스터. 야, 좋은데? 역사적으로 길이 남겠는데? 다니스는 정말 재밌네. 다들 제멋대로 말하고 있어. 전부 사실이지만. 그렇네. 나는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고 뭘 해도 어설프지만 훌륭한 소환사가 되어서 리얼 중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네, 열심히 하세요. 저희들의 마스터 레이디. 뭐, 아무쪼록 노력해봐. 나도 질리기 전까진 너 올려주지. 어? 그냥 가진 않네. 너 춘! 아, 그렇군. 으흐흐.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즐거울 거야. 모두 나를 위해서. 미남은 정말 멋져. 미남이라 그렇다기보다 그냥 얘네가 착한 거야. 모두들 고마워. 잘 부탁해. 어? 어?
엔딩 다 봐서 그런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엔딩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 7개의 엔딩을 봤는데, 아, 역시 제작자님, 장르를 적절히 섞을 줄 아시는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아, 좋다, 좋다. 야. 맨 처음에는 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사형마였지 아까? 사형마들을 소환하고 다양한 엔딩을 봤네요. 좀 위험한 엔딩도 있었지만 다양한 엔딩을 봤네요. 아 좋다 좋다. 네, 재밌는데 이 게임? 어? 뭐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마물을 이 세계에서 소환하고 따르게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소환사였던 할아버지에게서 이 힘으로 많은 것들을 구해서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런 어린애 같은 꿈을 꾸며 짧은 생각으로 국군을 지원했던 나를 현실은 비정하게 깨부쉈다. 응? 파괴, 암살. 이거 스승님 얘긴데. 나는 나라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 없애나가기만 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만두려고 했을 땐 이미 가족들을 인질로 잡혀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기계처럼 반복하던 나날은 꿈도 희망도 없는 죄의식과 초조함을 더해갈 뿐. 그런 나를 가엾게 여겼는지 가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게 더 괴롭지 않아? 마치 이제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스승님 얘기 같은데.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나는 아주 멀리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 도중까지는 나라에게서 보낸 추격자도 있었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내 힘을 두려워해서인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어둡고 황폐한 마을이었다. 아마 분쟁에 휩쓸린 장소인 거겠지. 파괴된 건물들이 사방에 굴러다니는 그곳에는 빛을 잃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던 중에 혼자 서성이는 소녀를 보았다. 다니스? 아직 어린애인데 가족을 잃은 걸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동자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지금의 자신과 겹쳐 보였다. 그때는 완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작은 소한마를 불러내어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어, 맞네. 다니스네, 저 여자아이. 경계심이 없는 표정을 띠는 무해한 그것은 소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던 소녀는 슬며시 껴안음과 동시에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마을을 파괴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한 건 사실이다. 계속 눈을 돌려왔던 현실을 그곳에서 직접 보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려 걸어왔다. 소녀는 그런 내 뒤를 쫓아왔다. 후회했다. 몇 번이고 사과한 다음 난 도망치듯이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 따라왔다. 그러곤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라고. 벌써 이런 시간인가? 슬슬 돌아가야겠는걸. 뭐야, 스승님 얘기야. 소소한 마술이 성행하는 먼 나라에 도착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예전에 이 힘으로 사람들을 구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은 지금에서야 작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
나를 완전히 따르게 되어버린 그 애는 나처럼 소환사가 되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혈통을 필요로 하는 이 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위험을 동반하는 이런 능력은 솔직히 내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조에게 배운 여러 지식들과 마술을 구사해서 소환마의 힘을 제어법이나 제약을 자세하게 새겨서 돌을 담는다. 이렇게 소환된 소환마는 내가 정해둔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이계와 이어지는 회로는 청정한 상태가 아니게 되도록 만들어뒀습니까? 나는 그 소환석을 그 녀석에게 주고 소환사의 흉내를 내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녀석은 그걸로 만족했는지 매일매일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평범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요즘 살짝 걱정이 생겼다. 그 녀석이 나에게서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고민이다. 아, 우리 애가 자립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참 걱정이에요. 이런 뭔가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자립할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가르쳤고 가게 일도 돕게 해서 사교성을 키우고 사회 공부도 시킨 셈이었다. 끝까지 나와의 생활을 선택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겠지. 나도 그 애를 옆에 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애착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이다. 오늘 리얼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고 기회 삼아 제안을 해봤지만 그 애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발렌타인과 리얼충으로 열심히 소환하고 있던데?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 뭔가 바뀔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가진과 동시에 이대로 집에 가면 그 애가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느긋하게 지켜봐줘야지. 다녀왔습니다. 어? 어? 평소라면 바로 마중 나올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에? 거실 쪽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혹시 정말로 사람 형태의 소환마를 소환한 걸까? 아, 소환 못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아예. 꽤 하잖아. 어느 정도의 레벨의 소환마를 불렀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즐거워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 녀석이 뭘 소환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살짝 엿보도록 할까? 아, 귀여워! 아, 뭐야, 엄청 귀엽잖아! 아, 뒤에 고양이 너무 귀여워. 다니스, 네가 만든 과자 엄청 맛있어. 고마워. 나 과자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본격적인 파티는 내일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요. 와중에 레오마사, 너는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자리 잡았냐? 내일 먹을 건 내일 만들 거야. 그치? 안녕! 이런. 그럼 오전엔 가볍게 운동하는 셈 치고 장이라도 보러 가도록 할까요? 귀여워. 그러네. 레오도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이 세 명은 저번에 엔딩 섹스보다 더 친해 보인다, 셋이. 레오마사, 아까부터 계속 자고 있어. 자유로운 분이니까요. 제대로 고삐 잡지 않으면 내일 하루 종일 휘둘릴지도 모른답니다. 뭔가 개를 데리고 나간 듯한 말투네.
스승님 그랬어요? 에? 뭐야 저거? 에? 분명히 미남이라도 불러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그건 꽤 정밀한 스파이스 배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풀을 수 없는 레벨이잖아. 그걸 동시에 세 명이나 소화했다고? 스승님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현재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요. 아래 있는 설명란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거기에 공략 클릭을 하면요. 그 아래 레시피가 나와요. 여러분, 많이 가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았어. 자유스러운 광고였다. 심지어,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따르게 만들었잖아. 저 녀석 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먼 곳으로 가버린 건가? 날 키워봤자 소용없댔어. 결국 자기 애인이 최고고, 친구가 최고고. 그런 거야? 우리 딸 그런 거야? 진정하자. 진정하는 거야, 나. 저 녀석이 어떻게 성장하든 지켜보기로 했잖아, 저 정도의 레벨의 사용만 하면 이지적으로도 절도도 변별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저 녀석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존재가 되진 않겠지, 어라? 스승님, 돌아왔었구나. 다녀오셨어요? 저기 있잖아, 스승님. 나 이렇게 많은 미남들을 소환을 했어. 굉장하지 않아? 이걸로 나도 리얼충이 된 거겠지. 우리 딸. 스승님? 에? 아니, 스승님 너무 극단적. 그거 너무 극단적. 에? 엔드 세븐 스위트 스파이스 서머너. 스승님 그건 너무 극단적.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스승님의 충격적인 말과 함께 마지막 엔딩을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 다 봤으니까 이제 확인해도 되겠지? 엔딩 1. 하, 귀여워. 엔딩 3. 아, 이거 좀 무서웠어. 엔딩 4. 아, 귀여워. 아, 엔딩 힌트 여기 있구나. 요즘 인기가 많은 스타일의 미남들을 모으면 진정한 리얼출이 될 수 있다고? 1. 레오마사. 연령 20, 성별 남, 신장 180.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하이스펙 소환마. 기본적으로 자신만만한 성격. 연애를 할 때 상대의 무의식적인 언동으로부터 생각을 읽고 강한 태세를 취한다. 서로에게 있어서 자극적인 관계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자신만만한 성격. 지적과 상냥함을 겸비한 소환마. 예의가 바르고 신사적. 연애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며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태세를 취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하게 대응. 퓨어상. 아, 귀엽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화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한다. 긍정적이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다. 포르츠. 어래? 포르츠. 예, 빛나는 은빛검으로 모든 것을 배워버리는 소환마. 연애를 할 때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검을 사용한다.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보호하기 위해 검을 사용한다. 주위에 대한 경계심을 불지 않는다. 세상 물정을 몰라 여러가지 일들에 어설프다. 나중에 데이트할 때 위험하겠는데 저거? 예, 그리고 포르츠. 애뉴트. 연애를 할 때 상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여 유의를 즐긴다. 상대를 위해서 내려보는 듯한 부분도 있다.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잘하오. 분위기를 잘 띄우며 얘기를 잘 들어준다. 하지만 상대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다.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한다. 지나치게 존중은 해주되 분위기를 못 읽어? 어려운데? 어떠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큐피트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한다. 특히 여성들의 사랑을 주로 응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되게 귀여우시더라 근데 이분. 아, 위험해.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와 힘을 밀어붙인다. 병적인 지차심이 감하며 상대를 자신의 이상으로 만드는 데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 차라 그 저렇게 극단적인 거 말고 어느 정도의 얀데레는 서로가 사랑한다는 그 조건 하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는 조건 하에 어느 정도의 얀데레면 모르겠는데, 저거는 어? 너무 극단적이잖아. 위험하잖아. 어, 분양! 분양! 신장 50에서 150이야?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마스코트 소한마. 다양한 종류가 있다. 솔직히 분양이 진엔딩이지. 말은 할 수 없지만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법을 사용한 어떤 직업도 수월하게 해낸다. 느긋한 성격을 지녔으며 기본적으로 조용하게 굴러다닌다. 솔직히 분양이가 제일 진엔딩이지 않습니까? 히로인. 에, 견습생 소녀. 솔직히 엉덩이 어리다 천진난만. 어렸을 때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건 다행이다. 소레루. 에, 과거의 수업을 반성하며 힘을 다른 방식으로 천에 고동했던 히로인을 만나 아무 생각 없이 건네줬던 소 한 마리 계기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좋네요. 이거는 엔드. 이거는 아 그렇군. 다 봤네 그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스파이스 서버너. 역시나 병맛도 있고 호러도 있고 그러면서 일러스트 이쁘고 깜찍한 것도 있고 귀여미도 있고 다 있었죠. 아 나 이런 게임 진짜 좋아해. 일단 병맛기가 있다는 것부터 합격이야. 병맛기가 있는데 고퀼이야. 최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스위트 스파이스 서머너였습니다. 아 재밌었는데?